구글과 생활 코딩이 힘을 합쳐서 만든 코딩야기 4기를 시작합니다. 코딩야기 4기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순수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코딩야기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코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교양 수업을 함께 공부하는 트랙입니다. 코딩야기에서 제공해 드리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10일 동안 코딩이 무엇인지,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탐험해 볼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자칫 지치기가 쉽죠. 학우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덜 외롭게, 더 재미있게 코딩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트랙은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딩 공부가 처음이 아닌 분들 중에 아직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트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막막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거든요. 그것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만 하고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지만 프로젝트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만 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기 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웹, 앱,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의 엔지니어들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고민, 공통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우들과 교류하면서 덜 외롭게 코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코딩 이야기 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2018년 여름방학은 코딩 이야기와 함께 하시죠. 가볍게 시작한 10일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